네, 박사님, 저희가 지금 요 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뽑아 주신다면요? 두 번째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 네. 좀 광범위해요. 어떻게 어떤 해와 달이 그냥 나오면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돼야 되는 거? 해와 달은 우리가 보통 밤낮으로 우르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태몽 중에서 최고의 꿈이죠. 그러면 역사적 인물 속에서 우리한테 해와 달을 꿈꾼 사람이 많습니다. 태몽으로요. 대표적인 우리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예, 바로 보름 땅을 자기 어머니가 예, 치맛짝으로 예, 집어넣는 꿈을 꾸고 나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이명박 이 대통령이 된 이 태몽 꿈은 자기가 그 저 청와대에서 퇴임하기 전에 5일 전에 바로 기자들을 모아놓은 오찬 중에 나오신 말씀이죠. 사남 삼녀 중에 예, 다섯째로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대부분 이름이 상자 돌림이지만은 네. 이 사람은 예, 태몽꿈 그대로 밝을 명 넓을 박 그래서 이명박으로 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최고의 태몽꿈 즉 바로 예, 대통령직하고 어울리는 예, 좋은 예, 결과를 만들어낸 예, 최상의 꿈이 바로 예, 보름달입니다. 네. 예, 이명박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태몽에 이런 꿈이 났습니다. 신령스러운 존재가 바로요, 예, 예 지팡이를 주면서 예, 미래를 예, 예시해 준 그 꿈을 바로 어머니가 꾸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죠. 예, 그래서 신령스러운 존재도 예, 최고의 태몽 꿈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하면요, 그 이렇게 수염 기르고 이런 분이 나오세요? 아, 네. 보통 산신이나 산신령 네. 네. 지팡이 짚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그러면 예. 예수님이라든지 네. 네, 부처님, 네, 그다음 유명한 고승, 네, 그다음 유명한 추기경을 지냈던 성직자들 네, 이런 분들이 예, 태몽꿈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이제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뭐 요즘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거의 남자분이 말씀을 하시죠. 해 따다 줄게, 별 따다 줄게, 다 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네. 따다 줄 수도 있어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걸 내가 이제 꿈으로 꿔줄게. 그러면은 뭐 태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이거 참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 네. 과연 현실 속에 원하는 그 욕구를 꿈으로 연결 지어서 꿈을 꿀 수 있는가, 즉 꿈을 조절할 수 있는가, 꿈 조절법이죠. 네. 네, 이거는요, 네, 조절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조절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요, 저는 그래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몽중일려라는 불교 용어도 있습니다. 예, 우리 산 속에서 예, 철야기도 3일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꿈을 꾸게 되면은 예, 보통 가피가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꿈으로도 예, 충분히 예,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예, 생각입니다. 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방법은 네. 예, 방법은 예, 계속 아침, 점심, 저녁에 언제든지 선잠이라든지 깊은 잠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다. 네, 잠자기 전에 3분 전이나 5분 전에 나는 이런 것이 내 목표다. 네, 이런 꿈을 꾸고 싶다. 예, 그것을 바로요, 살아있을 때 의식 세계에서 바로 예, 잠자는 무의식 세계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내아리고, 그 다음에 몇 번 정도 말을 하고, 그리고 잠자면은 바로 예, 현실화 될 수 있지, 꿈으로 바로 현실화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자기가 원하는 꿈도 꿀 수가 있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죠. 박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아, 저요? 네. 네, 꿈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직접 꿈을 그 꾸해서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욕망이 없으신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야 되는데 항상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아니면 시간이 쫓기다가 어떡하지 내일 뭐도 해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잠이 들다 보면 항상 꿈에서 쫓겨요. 쫓기죠. 네, 근데 그거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 보다. 그 정말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 맞아 맞아. 청소년 이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도둑이 쫓기는 꿈, 낭떠러지 떨어지는 꿈, 화를 나는 꿈 많이 꾸잖아요. 그건 그만큼 예 여러 가지 새로운 그저 물질을 보고 새로운 그 예, 시 공간을 만나다 보니까 긴장감이 들어서 예 바로 꿈에 나타나죠. 마치 성년이 되어서도 자기 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생활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예, 갈등 같은 것이 계속 이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연결되면 꿈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쫓기는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아, 세 번째 태몽 꿈으로서는요 호랑이 꿈입니다. 호랑이 꿈요. 호랑이 범. 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